효진 씨의 방문에 신이 난 아빠. 점심 메뉴로 특별한 걸 준비했다는데요. 뭐 준비하세요? 이제 불고기 파티 하려고 딸아 쓰니까 불고기 파티 해야지. 따님이 최고 좋으신가 봐요. 맞나? 그럼. 이 세상에 우리 딸보다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한 번씩 오면 우리는 완전히 행사지, 행사. 가장 좋은 것을 먹이고 싶은 건 다 같은 부모 마음이겠죠. 힘든 훈련 사일로 지쳤을까 몸보신 되는 음식들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잔치상인데 잔치상.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걱정돼? 됐어. 바라만 보고 있어도 웃음이 절로 나온다는 부모님. 잘 나가던 패션 모델 일을 뒤로 하고 유기견 훈련사를 선택한 그녀를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내 딸님이 자랑스러워. 그 지금 봉사 정신으로 그렇게 한다는 게 너무. 다들 솔직히 얘기해요. 아, 자랑스러워. 제가 이제 시집 다 갔구나. 근데 훈련사 자격증 처음에 딱 땄을 때 잘했다가 아니라 시집 가겠니 이래서. 아, 처음에 그러셨어요? 걱정 한 바가지 했죠. 엄마 맨날 속상했어. 직업이 그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하는 자기를 가꾸고 하는 그 직업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손톱도 전부 매니큐어도 없고 그냥 그대로. 강아지들 아프면 애 타고 그런 걸 보면은 짠해가지고 죽겠어요. 그러지만 할 수 없잖아. 하여튼 좋은 일 하고 있다 생각을 하니까 뿌듯해. 내 자식이지만 자랑스러워요. 지금은 그래. 뭐, 저 또 갖고 잤나? 어? 아빠. 깜짝이야. 부모님을 위해 꽃을 준비한 효진 씨. 유기견에 매달리느라 찾아뵙는 날이 적어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 원래 엄마 꽃은 너무 좋아하잖아. 그래. 엄마의 최대 행복은 딱 더도 말고 딱 여기요. 이게 최대 엄마 행복. 이거였다. 그러지? 우리 가족 다 모였잖아요. 소중한 생명들을 구하고 자신의 일에 보람을 느끼며 사는 딸이 부모님은 늘 자랑스럽습니다. 배려심 깊은 효진 씨의 성품이 이제 보니 부모님을 닮았네요. 강아지를 좋아하고 구조견, 유기견들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부모님의 조기 교육이 분명히 작용을 했다라고 봅니다. 저보다 먼저 아이들의 구조를 시작하셨고요. 엄마 서울 좀 올라와줘. 그러면은 서울에 애들 임시보호하러 올라오세요. 그런 것들 하시는 거를 엄마도 너무 좋아하시고 아빠도 너무 좋아하시고 그런 거라도 도와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효진 씨에겐 훈련사 이외에 또 다른 명함이 있는데요. 바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반려동물관리과 학생들인데요. 학생들은 유기견들과 함께 어질리티 대회도 준비 중입니다. 특히 효진 씨는 학생들에게 유기견 훈련을 집중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은 졸업을 하면 다 바로 취업을 할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현장의 소리들을 전달을 해줄 수도 있고 이미 트레이닝이 된 아이들 그리고 보통의 반려견들 그런 친구들이랑 구조견, 유기견들은 조금 달라요. 시작점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는 교육이 힘든 만큼 아이들이 성취감도 있고 보람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루어 간식 있지? 루어로 한번 해보자. 안녕! 일로. 간식을 이용해 훈련을 해보는데요. 카메라로 돌진하는가 하면 카메라 좀 많은 강아지구나. 아, 불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배변을 안 해서 그런지 너무 집중이 안 돼가지고. 냉정하게 얘가 훈련이 돼 있는 애니까 기본을 하는 거야. 너희가 핸들링을 한다고 얘기할 수 없어. 너가 가는 방향 그리고 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되는데 얘는 지금
딴 데 보다가 자기가 아는 거 하는 거야. 오래 가. 앉으래, 앉아.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학생들. 우와, 좋지. 앉아. 앉아. 이번에도 통제가 되지 않는데요. 교수님 봤을 때 너희가 다 줄을 짧게 잡았거든?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건데 이게 계속 신호가 켜져 있는 거잖아. 그럼 얘네는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야. 긴장이 잡혀 있는 거야. 목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훈련견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자, 이번엔 효진 씨가 직접 시범을 보이는데요. 적절한 먹이 보상과 목줄 사용으로 주인에게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습니다. 앉아, 앉아. 옳지. 무엇보다 끊임없이 교감하며 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훗날 훈련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겐 알토란 같은 수업들이죠. 아무래도 유기견 친구들은 가슴에 아픔이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다루시는 방법을 굉장히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김효진 교수님의 말씀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반려동물을 훈육하고 뭐 행동에 관련된 부분을 교정을 하고 전문 훈련사의 일을 하려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본인이 가지고 계신 걸 좀 포기를 하면서까지 배웠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저 위치에서 학생들을 돌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유기견과 구조견 역시 훈련을 한다면 훌륭한 경공이 될 수 있는데요. 훈련사는 개들의 통역관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효진 씨. 그녀 또한 개들의 마음을 읽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애들을 가르치면서 저 또한도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게 돼요. 나는 이때 어땠지? 애들을 보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를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죠.